저는요 느껴요. 이거 기분 나쁜 걸 빨리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맞아. 요즘은 그래요.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대화 나누고 저는 또 헬스클럽에 나갔다가 90세 먹은 언니를 하나 새겼어요. 와. 저보다 더 빨리 걸어요. 와. 굉장히 건강해. 잘 드시고. 그래서 그게 아 90세에도 저렇게 건강할 수 있구나 해가지고 같이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건강 비법도 배우고 같이 노래도 하고 이게 인생을 살면서 나이를 잃고 황혼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즐겁게 재밌게 살면 세월 가는 줄 모르게 맞아요. 인생을 살 수 있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새 친구를 사귀자. 전원주 씨가 많이 틀려졌어요. 절대 10원짜리 안장 안 쓰는 사람이거든요. 아 그래요? 에휴 쓸 땐 쓰셔요. 아니 안 써요. 네. 헬스도 가고 뭐 이러는 거 보니까 세상 사는 것처럼 사네. 아니 요즘 정말. 요즘 언니 돈 쓰세요. 잘 쓰세요. 써요? 네. 아니 근데 나이 들어서 새로운 친구 만나면 좀 어색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근데요 나이가 들면서는 더 이렇게 벽이 안 생기고 더 푸근하게 오히려. 가까워지게 돼요. 그래 맞아. 어떤 아들이나 며느리나 친척보다도 많이 가깝게 접촉을 하니까요 기다려줘요. 헬스클럽에 나가서 그 언니가 안 오면은 그냥 창을 보게 돼요. 언제 오나. 언제 오시나. 근데 이렇게 좋은 친구와 얘기하고 좋은 시간을 갖는 게 이 삶의 활력소인 것 같습니다. 아, 아니 그 언니예요. 그이예요. 아유 참. 아, 분명히 뭐 여성분이라고. 아니 저도 응. 이상해 씨, 예? 좀 채고 들어오지 마. 나도 좀 얘기 좀 해. 저도 이 주위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참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데 한번 미국에 몇 년 전에 갔었는데 어느 지인을 통해서 동생을 하나, 여동생을 만났어요. 근데 이 여동생하고 뭐가 맞냐 하면 쇼핑몰에 가서 그 옷을 하나 입었잖아요. 휘팅님에서 입고 딱 나오는데 그 동생이 나하고 똑같은 옷을 들고서 있어. 와. 자기도 휘팅 룸에. 그리고 뭘 먹으려고 딱 시키면 웨이터한테 이거 주세요 하고 손가락이 둘이 똑같이 가요. 와. 이런 식으로 가는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동생을 못 보면 내가 미쳐.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야. 와. 그래서 나는 아, 그 주위 사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친구도 좀 사귀어서 이렇게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다니면 정말 너무 좋겠다. 외국을 한번 가니까 세상에 남녀였으면 아마 절대 안 헤어졌을 거야. 근데 이성이 여자기 때문에 아주 너무너무 이쁜 동생이에요. 그리고 내가 먹는 거 입는 거 발 사이즈까지 똑같아. 아~ 그래서 제가 DNA 검사 좀 해보려고 이거 나오면. 그 뭐 친구는 오래된 친구들한테 한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친구를 사귀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뭔가 나이를 먹으면서 더 가족한테 잘하고 가족한테 신경을 쓰고 그리고 가족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마음이나 정신이 건강해지는 게 난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맞아요. 어떤 맞아. 의미로 생각하면 아 이제 와서 내가 난 모르던 사람을 만나서 네.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좀 그랬거든요. 두렵다는 분들도 계신 것 그랬어요. 같아요. 그런 것도 좋긴 예.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참 저 이제 젊었을 때인데 그 친구가 무슨 뭐 식당을 하나 오픈한다고 보증 좀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아유. 그때 우리 집값이 한 반 정도를 제가 보증을 써준 적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보증에 대해서 얘기를 말어 한 번만 해주더니 그다음부터 제가 다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끝났는데 끝나고 나서도 지금까지도 그 옛날에 그 고맙다는 말을 못 들으니까 좀 섭섭한 점이 있더라고요. 네. 어쨌거나 나이 들면 나이 들어서 친구 없으면 슬퍼요 진짜. 맞아요. 근데 제일 친구 중에 만만한 건 이제 동창생들이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동창생들은 저는 제가 강서구에 사는데 강동구에 거의 다 살아요. 그러니까 한번 만나려면 조금 먼데 올림픽대로 좀 밀리면 막 2시간씩 막 걸리거든요. 그래서 잘 못 가요. 그 요즘 깨달은 게 아 가장 편한 친구는 동네 친구다. 그래서 요즘은 동네 사우나가 바로 집 앞에 있어요. 사우나 가면 왜 찜질하면서 뭐 정치 얘기부터 시작해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 온갖 얘기 막 앞에 앉은 분들하고 벌거벗고 하잖아요. 그러면 잘 맞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서로 딱딱 뜻도 맞고 정치적인 이념도 맞고 잘 맞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무엇보다 누워 계시잖아요 거기서도.
웃기를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그런 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굉장히 의기투합해요. 그리고 같이 또 헬스클럽 내려가가지고 서로 또 가르쳐 주기도 하고 헬스 하고 나면 우리 뭐 삼겹살 먹으러 같이 갈까요? 같이 삼겹살 먹고. 그래서 사귄 친구 한 10명 정도 돼요. 그래요. 근데 그 중요한 게 뭐냐면요. 네. 20대 때는 거짓말 아니고 이상해 형님 그 또래 분들하고 제가 막 따르면서 너무 잘 어울렸어요. 제가 나이 드신 그랬지, 분들하고. 그랬지. 이상해 형님이 저한테 진짜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삶에 대한 뭐 이런 것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은 나이가 먹잖아요. 최대한 젊은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됩니다. 네. 저는 지금 40대 맞습니다. 그 양아들 삼아서 많이 어울리는데 좋은 점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상해 형님이랑 이상하게 나가네. 아니요. 나이 들수록 오히려 젊은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라.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예. 젊은 사람하고 친구 사귀잖아요. 예. 그럼 그 사람한테 주로 돈 많이 씁니까? 병사 씨가. 제가 다 쓰죠. 그렇지. 그래야 돼. 예. 예. 그래야 친구가 돼요? 된다고. 그럼 돈 없으면 예. 친구 못 만나겠네요. 아, 그럼 젊은 사람하고 사귀려면 네. 돈 써야 돼요. 근데 요새 네. 젊은 사람들하고 사귀려면 대화가 통해야 그러니까. 되잖아요. 아, 저는 주위에 전부 저보다 어려요. 오. 그러니까. 그런데 걔네들이 돌아가면서 다 사줘요. 저는 물리적으로 저는요 이렇게 혼자 사는 친구들 옆에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딱 보면 겁나 외롭고 막 그래요. 근데 이거 한나 친구는요 이렇게 병원에 가려고 택시를 탔는데 그 남자분이 부인이 한 5년 전에 돌아가셨대요. 그러면서 자기 이제 그 하소연을 막 했대요. 네. 그렇게 그 친구도 혼자고 그대로 지금 만나가지고요 한 번 두 번 만나보고 또 함께 정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내가 말자면 집에서 스트레스 쌓이잖아요. 손자들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냥 거 가서 이야기도 뭐 거기서도 또 이야기하고 그래갖고 그 재밌게 살아요. 지금 얼굴도 반질반질해요 언니가. 아니 어머니 친구가 우리 있어야 돼요. 혼자 젊은 사람들하고 좀 가깝게 지내자는 얘기 좀 하려고요. 아, 네, 그래. 네. 아니 저 우리 나이는 안 되죠. 네. 아, 젊은 사람과 대화하고 하는데요. 저하고 가깝게 지내세요. 좀 어리니까. 장미연 선생님은 이제 좋은 예라서 그런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 변호사 입장에서 좀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분들이 사실 뭐 저희가 100억 이렇게 사기 당하진 않아요. 마음의 상처는 엄청나게 크고 돈은 작은 돈을 사기를 치시는데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60대 여성분이 그 노인회관을 돌아다니면서 사기를 치셨고 구속된 사례가 있었어요. 이분이 사실 돌아다니면서 노인 45분 5명분한테 뭐라고 사기치셨냐면 아 내가 새로 이사를 와갖고요 올해 이제 처음에 노인복지회관에 왔는데 기념으로 인사드리려고 떡을 맞춰놨는데 마침 지갑을 안 갖고 왔는데 떡을 찾으러 갈래니까요 한 3만 원만 빌려주실래요? 이렇게 해서 총 240만 원을 사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노인분들이 240만 원 사실 혼자 사기를 당해도 극복하실 수 있는 금액이지만 얼마나 상처를 받으셨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분들은 일단 조금 자세히 알아보시고 변호사들은 친구 사귀기도 참 힘들 것 같아요. 우리 힘들어요. 직업상 힘들어요. 의심이 많아서. 아니 사실 요즘 자녀들하고도 대화하기 쉽지 않은데 젊은 사람들하고 또 어떻게 친구를 새길까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쓰는 말은 잘 못 알아들을 때도 있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이 들으실 때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나라 말이 맞나 네. 싶을 만큼 굉장히 새로운 용어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몇 가지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알아맞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말 무슨 뜻일까요? 뭐야? 첫 번째 라떼는 말이야. 끼끼 빠빠. 나일리지. 이거 하면 진짜 젊은 사람들이 싫어. 라떼는 뭐죠? 라떼 하면 싫어합니다. 뭐죠? 예. 왕년의 말이지. 라떼는 말이지. 이거 하면 젊은 사람이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임수민 아나운서가 저의 엄청 선배신데. 네. 내가 아나운서 초반에는 말이야. 뭐 이러면은. 진짜 어린 친구들이 싫어한다는 거죠. 저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안 하세요? 안 하죠. 낄기 빠빠 뭐예요? 아 낄기 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너무 어려워. 근데 요즘은 저 얘기도 옛날 얘기고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게 아니라 낄 빠빠빠. 그냥 끼지 말고 계속 빠지라는 거예요. 낄 때라고 생각해도 빠지고 빠질 때는 당연히 빠지고. 낄 빠빠빠. 세대 차이가 나게 빠지라. 마지막 나일리지는 뭘까요? 한번 추측을 해보실까요? 나일리지. 저건 또 뭐 마일리지에서 온 것 같은데. 그렇죠. 나이 더하기 마일리지랍니다. 그래서 나이가 마일리지가 돼서 그럼 흔히. 우리는 나일리지가 상당히 높겠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뭐야 저 사람 나일리지를 티내나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신경을 쓰셔라. 뭐 아 이런 제가 얘기도 되고. 오늘 그러면 이런 말 나온 김에 네. 방송국에 건의할 게 하나 있어요. 뭐죠? 네.
꼭 KBS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느 방송, 요즘 방송국에 프로그램들은 많이 나오잖아요. 워낙 많이 나오는데 그 제목들을 보면 영어가 너무 많아. 근데 나는 나도 대학 명색에 대학 나왔는데 저 제목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제목이 있어. 근데 그거를 공연하게 막 내더라. 그거 왜 그렇게 하죠? 아, 예, 저희는 그러니까 그거나 저희는 아침.